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의 랭킹 영상은 해외 생태계 박살내는 토종생물 탑3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. 이 영상의 랭킹 순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최근 외래종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,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.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, 탑3는 무당개구리입니다. 색깔이 예쁘게 생긴 이 무당개구리는 키우기 쉽고 관상용으로도 좋아 오래전부터 외국에 수출되었는데요,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. 해외 개구리들이 갑자기 개체수가 줄어드는데요, 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던 도중 바로 국산 무당 개구리가 항아리 곰팡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, 이 병이 개구리 재앙의 원인이었죠. 근데 국내에 있는 개구리들은 멀쩡한데요? 네, 국내산 개구리들은 항아리 곰팡이 병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괜찮습니다. 탑2는 가물치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물치는 물속 최상의 포식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생물입니다. 국내에서는 보신용으로도 많이 먹고 매운탕으로도 먹는 물고기인데요, 이 가물치가 외국에서는 골칫거리라고 합니다. 배고픈 가물치는 닥치는 대로 먹어 생태계를 파괴해버립니다. 게다가 장시간 물밖에 있어도 잘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, 힘은 또 어찌나 강한지 사람도 공격한다고 합니다. 대망의 탑5는 장수말벌입니다. 장수말벌은 500원짜리 동전의 1.5배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, 이 장수말벌이 문제가 되는 큰 이유는 꿀벌을 먹이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. 외국 양봉장에서 하루에도 수천 마리, 수만 마리의 꿀벌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게다가 외국에 유입된 장수말벌들이 한국산이라는 거에 한 번 더 놀랄 수 있었습니다. 실제로 산에서 만나와도 엄청난 위압감을 주는데 참 위험한 생물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해외 생태계 박살내는 토종생물 탑3를 알아봤는데요,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네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, 보고 싶으신 영상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